우리가 5월 초 되면은 소나무에서 송악가루가 날리는 거 우리가 보죠. 이것처럼 비자나무도 4월 달에 비자 꽃가루가 날립니다. 예, 4월 초에 되면은 비자나무 소나무에 꽃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제 꽃인데 이렇게 되다가 4월 중순 되면은 소나무의 꽃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꽃에서 4월 중순으로부터 4월 말까지 꽃가루가 날립니다. 이렇게 송악가루처럼 꽃가루가 날려. 이렇게 꽃가루가 날려서 여기 암나무 여기에 앞부분에 와서 꽃가루가 와서 수정을 식여줍니다. 네, 수정을 식여주면은 이 비자 열매는 그 해에 당해 연도에 달리기를 않습니다. 예, 수정된 그 꽃가루는 그해 겨울을 지나서 예, 1년 후 4월 달 되면은 예, 열매가 아주 자그만치 아주 자그만큼하게 열매가 보여요. 4월 달 되면은 이렇게 보여서 4월 이후에 한 3개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비자가 이 정도로 커서 이거 전부 다큰 거예요. 이렇게 그 4월 달에 수정이 돼서 8월 달 되면은 전부 다 비자 열매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서 이거 끝내고 왔고 가는 데